들어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베스텔라의 두 번째 단독 미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텔라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디렉터를 맡고 있는 파블로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행사는 네, 여러분이 기다려주셨던 사전 예약 확인 및 착석 이거를 이제 20분까지 저희가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제가 베스텔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30분, 40분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은 두 번의 발표를 넣고요, 스페셜 이벤트로 OX 퀴즈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잠시 그때 일어나셔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신 만큼 상품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시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를 가진 뒤에 Q&A 세션을 바로 있고, 그 뒤에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행사가 제가 예상하기로 한 8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9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 직원들한테 자유롭게 저희 이제 CEO님들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을 자유롭게 이제 가셔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 프로젝트에 질문을 하시면 모두가 저희 프로젝트다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베스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베스텔라인 이유는 네, 비클 플러스 스텔라, 자동차 생태계의 별 같은 존재가 되겠다 라고 해서 베스텔라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비클 데이터가 정확하게 뭔지, 모빌리티 데이터가 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베스텔라 프로젝트는 뭘 하는 프로젝트고 어디를 타겟으로 잡고 있고 뭘 진행하려고 하는가 밑에서 계시면 잘 안 보이시겠어요.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의 차별점,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른 점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저희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서 30분 정도 되는 제 발표를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클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 마켓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 이제 근데 자동차 데이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자동차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운행 과정, 그 차가 시동이 켜지는 순간부터 시동이 꺼지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이것을 세 개로 딱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에 대한 상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연료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온도, 배터리의 어떤 상태, 그런 거에 대한 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동을 켜면서부터 주행을 하면서 생성되는 엑셀을 밟고 급발진을 하고 급가속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가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주행 기록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미 뭐 구글 맵이라든지 뭐 카카오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위치 데이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의 부분인데요. 운전자의 행태 데이터,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똑같은 화면과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방법으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모바일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진도 찍고 계시는 그 기계에서 여러분의 각종 위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웨어러블과 연결된 생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OBD2라고 하는 핸들 밑에 2004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에는 다 이제 공통 국제 규격으로 달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 거기에 꽂는 디바이스를 OBD2 온보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차의 각종 정보를 한 80가지에서 200가지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V2X라고 해서 이제 커넥티드 카 시장에 오면 차가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커넥팅, 그 트래픽을 다 체크를 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데이터 마켓에 올리는 형태로 데이터가 거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뭐 삼성 기어라든지 뭐 애플워치 이런 것들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각종 심박수부터 시작된 운행자의 생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어디를 박았어요. 그때 그 상황이 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심정지나 운전자의 갑자기 돌도에 의한 어떤 사고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차의 문제인지 파악하는 형태로의 데이터를 웨어러블을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들이 현재는 위치 기반 솔루션, 이건 이미 뭐 맵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생애 주기, 중고차 회사의 경우에 그 차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 순간까지 그 데이터들의 생애 주기를 통해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 이미 데이터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형태로 데이터 거래가 되고 있고 보험 등 그리고 애프터마켓 등의 서비스 파트에서 그 데이터들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퓨처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그 데이터의 활용 범위나 시장의 캡터가 훨씬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 솔루션 이 부분이 이제 5년 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가까운 미래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관제, 뭐 전기차들이 많이 폭발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 솔루션 형태로의 데이터 거래들이 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단위로 예를 들면 뭐 T사나 H사가 본인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 회사의 모델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타사 그리고 경쟁사의 모델들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부족할 겁니다. 그것들을 탈중앙화된 거래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거래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 보장, 사고 이력 등을 관리하는 형태가 정비소와 보험사 등에서 시행이 될 거고 손해사정 업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지원이 이미 있는 상태고 퓨처 모빌리티 시대에는 정말 그 데이터가 거래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현재는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줘야 되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고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 됐을 때 이 데이터 시장의 전체 규모는 450조 원에서 7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성장률이 연간 평균 41% 정도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체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장률 5%인 거에 비해서 8배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네, 그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마켓의 플레이어들이 직면한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양질의 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주는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맵이든 카카오 내비는 그 맵들을 쓰실 때 그리고 심지어는 택시를 타면서 티머니를 찍고 티머니를 다시 하면서 내리실 때 버스를 타고 그것들을 반복하실 때 그 모든 데이터들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주는 주체인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지도 그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저는 큰 문제, 저희 회사는 그리고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성된 차량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해킹 그리고 차량 자체의 해킹 이제 저희가 영화 봤을 때 막 이렇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몇 번 하면 달리는 차가 막 해킹되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마켓 이라는 것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그 정보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형태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제대로 모아둔 사람도 없고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데이터, 그러니까 차량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미 차량 모빌리티 뭐 데이터 마켓을 한다는 회사들이 이미 그 차의 OBD를 뽑고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주행을 하면 그것을 보상으로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 회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시뮬레이터 몇 개만 돌렸을 때 그 코인 보상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뷰징도 가능하고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마켓에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면 그 차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차 시동을 끌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그냥 그 차가 주는 정보를 그 단위로만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그냥 영상처럼 틀어서 그 데이터 마켓에 올려도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올라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죠. 네, 그런 네 가지 문제가 현재 시장의 데이터 마켓의 플레이어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 1차원적으로 이런 문제 있어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상의 경우에 데이터를 제공해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눌렀을 때 바로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플러스 그 데이터가 실제로 팔렸을 때 보상을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팔리는 두 번 더 이렇게 보상을 다각화하는 방법으로 이 리워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과 데이터 판매에 대한 보상의 보상을 리워드화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의 해킹 그리고 아무도 운행하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는 방법. 이거는 1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차량과 운전자 양쪽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식별 정보를 암호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매칭됐을 때만 보상이 발생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분산 노드들이, 여러분도 뭐 마스터 노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그런 분산 노드들이 분산 저장을 하는 형태, 그리고 분산 저장된 정보를 분산으로 블록체인에 넣는 형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마켓이 부재한 경우에는 일단 보상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그리고 데이터 판매에 대한 보상, 보상의 이원화를 통해서 공급자들을 유인한 다음에 그 공급자들이 주는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자 기업들이 와서 듣게끔 하는 형태로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그 데이터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 회사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인 AI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페이크 데이터를 1차적으로 검출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분을 나눠서 판매가 되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는 형태로 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믿음,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네, 유일한 데이터 마켓 플랫폼, 네, 저는 감히 베스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베스텔라가 정확하게 뭐냐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유일한 데이터 마켓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네, 취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마켓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보상 형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토큰 이코노믹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제공 그리고 플러스 데이터 판매 이 두 가지 채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감한 정보들, 예를 들면 위치 데이터, 운전자의 상태 데이터 이런 추가적인 어드밴스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페어 리워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정합성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플랫폼으로 베스트라고 특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의 주인, 오너, 그러니까 법인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개인 소유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너와 그리고 드라이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뭐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면 개인이 주인이겠지만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차량의 드라이버들이 그 드라이버의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차량 자체, 차량의 고유 정보, 차량의 빈 넘버 이런 것들을 따로 각각 고유 번호들을 암호화한 다음에 보안 서버를 하나 더 돌리는 형태로 정보의 불법 유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기관, 저희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저희 밑에 DM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분산 노드를 쥐고 그리고 분산 그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 안에 만들어서 신뢰도와 속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아까도 자랑스레 말씀드렸던 베스텔라 AI
이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베슬라 AI입니다. 베슬라 AI는 무엇을 할 것이냐? AI 센서십을 통해서 가짜 데이터,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진짜 데이터지만 계속해서 반복으로 레코딩해서 올리는 데이터들을 검출하고 그 데이터를 보내는 계정을 제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검증된 리얼 데이터들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빅데이터화돼서 각각 축으로 나눠져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형태로 데이터 마켓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회사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의 정보와 비클의 정보가 각각 암호화돼서 각각 해시화 되는 거예요. 각각 프라이빗 키를 가지는 해시화가 돼서 콜렉팅 디바이스로 그 로우 데이터를 던지는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네 개가 있어요. 네,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네, 데이터가 첫 번째로 모이고 그것을 저희가 암호화하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GDPR 이슈를 넘어가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허를 지금 출원 단계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콜렉팅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정보가 네, 어센티케이터, 1차적으로 인증서를 통과하면서 이 인증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드라이버가 이 비이클을 타고 실제 운행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 머신러닝 모듈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케이, 진짜 드라이버 A가 비이클 B를 타고 운행을 한 정보가 사실이다 라는 정보가 인증이 됐을 때 정보가 머신러닝 모듈로 가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듈에서 그 데이터가 이미 들어온 적이 있는 복사된 데이터인가 아니면 진성 데이터인가에 대한 검출을 한 번 더 거친 뒤에 각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이것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형태로 두 번째 아키텍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에서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분산 저장소로 3개 또는 4개로 복제가 되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이유는 여기 저희가 좀 4개만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초기에 11개 정도의 분산 모듈을 잡을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한 개의 공간, 예를 들어 S2가 불에 타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 저장소 자체를 이렇게 서버, 뭐 소프트웨어적이 아니라 그냥 들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물리적인 해킹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프라이빗 키만 파쇄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그 데이터의 원본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어요. 해킹 이슈가 발생 시 원본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저희 세 번째 아키텍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단계, 여기서 암호화된 드라이버의 고유값 그리고 비이클의 고유값, 이것과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의 위치 정보, 이 세 가지 정보들이 베슬라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형태로 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경우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보낸 양, 수수료, 그리고 채굴한 사람 이런 게 블록에 들어간다면 저희 블록에는 데이터의 드라이버, 그리고 그 데이터의 주인인 비이클,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장된 S1이든 S3이든 그 공간에 대한 그 저장 공간 정보, 링크 형태겠죠? 그것들이 저장이 되는 형태로 내 아키텍처가 구현됩니다. 네, 이 정보들이 뭐 차종, 연식, 뭐 내연기관, 전기차 여부, 뭐 자율주행 차량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데이터 마켓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서치해서 그것들을 데이터 키워드 마켓 형태로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총 네, 베스텔라 플랫폼이 가지고 가는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네, 뭐 찍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구조로 현재 특허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미드업 때는 출원되고 출원 번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미드업을 가거나 아니면 많은 행사를 할 때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딱 이거예요. 왜 그래서 너희는 왜 블록체인 있어? 그냥 서비스 내고 그냥 제품 내면 되는데 왜 블록체인 있어? 그러니까 왜? Why 블록체인?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는 딱 세 가지로 저희가 블록체인을 쓰는 당위성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베스코인 생태계를 활용해서 드라이버들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할 어떤 모티베이트,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뭘 뜻하냐면 개인 운전자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주행을 하는 것이 적어도 주유비, 유류비라도 아끼거나 차량의 관리비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정말 실물 경제에 사용이 된다면 이것을 안 쓸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베스트셀러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동기라도 될 겁니다. 네, 그를 통해서 주행 그리고 주행 중 상태, 위치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베스코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저희는 네, 드라이버가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 베스트셀러 AI,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베스트셀러 AI라는 저희만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네, 그 데이터의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네, 길을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거래가 되는 데이터 마켓을 저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왜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저희가 왜 꼭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한 60% 정도 진행됐으니까 네, 집중도를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쟁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암호 앰블 큐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다 작은 분야가 다르고 또 뭐 각자 회사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파트너십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각각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100서를 적어도 10번 이상, 뭐 많은 건 20번 이상 읽으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값들을 추출할 수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네, 서버 보안, 여러분 다 펜타시큐리티라는 회사가 만든 회사고요. 네, 네, 서버 보안을 주로 하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M사의 경우에는 카헤인, 네, 카툴 서비스를 동남아에서 하는 회사가 네, 모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 C사 같은 경우는 네, 카쉐어링, 그린카 등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회사인 M2B의 경우에 차량 데이터를 5년 정도 이미 연구를 하고 솔루션 개발을 하던 회사이고요. 거기에 머신러닝 AI를 하는 회사와 함께 합쳐지면서 네, 차량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OBD2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걸로 백서에 나와 있고 네, M사의 경우에 모바일 앱을 통한 데이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사의 경우에도 OBD2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정도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베스트셀러는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만약에 뭐 OBD2 디바이스라든지 뭐 카스텔라 등을 검색을 했을 때 저희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스텔라라는 디바이스가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OBD2에 대한 이미 기술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네, 거의 완료 수준으로 끌어든 상태이고요. 이미 그 디바이스는 보유하고 있고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그걸 개발 중이고요. 네, C사의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를 OEM 방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제작하는 형태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토큰 세일은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트소니와 토큰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네,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밀리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뭐 마켓캡의 경우에 지금 이 세 개 회사들은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베스트셀러 회사는 홍콩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법인 등록 정보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홍콩에 지금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베스트셀러 랩이라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이제 네, 그 브랜치 형태로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지금 역삼에 있는 회사는 베스트셀러 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분의 경우 저희 대표님의 100% 다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요. 모회사의
지분도 대표님이 80% 이상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모회사의 투자자의 경우에 저희가 베스트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한 100%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회사들이 B2C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B2B, 그러니까 기관들을 받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것이 모빌리티 데이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사갈 사람이 누구냐, 그 데이터를 왜 사느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타겟 자체를 그 데이터를 사갈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는 사람의 경우도 개인에게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1:1 형태로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인을 상대로 데이터를 받을 경우에는 500:1, 1000:1 단위로 법인이 차량을 보유한 수만큼의 단위로 더 쉽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B2B로 잡고 대형 차량 제조회사, 그리고 자율주행 모듈 제조회사, 그리고 카쉐어링 카풀 등을 돌리는 회사, 그리고 법인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물 트럭 회사라든지 택배 회사 등을 타겟으로 잡고 현재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타겟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핸드폰이 해킹이 됐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원본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는 차량 그리고 유저, 그러니까 드라이버 두 가지에 대한 보유 번호를 동시에 받고 그 두 가지가 매칭이 됐을 때만 보상을 주는 형태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해킹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B2B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회사들의 어떤 솔루션을 이용을 했을 때는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법인 소유 차량에서 개인이 그 차를 연동을 해서 그 정보를 줬을 때 다른 회사의 어떤 그 알고리즘 상에서는 그 드라이버, 법인 소유 드라이버가 법인 차량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드라이버가 100%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베스트셀러만이 그 보상의 기준을 4:1, 80%대 20%로 나눠서 법인 소유주가 80%의 보상을 획득하고 개인 운전자가 20%의 보상을 획득한 형태로 보상의 이원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법인의 소유주가 당연히 법인 차량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원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2B 쪽에서 법인 차량 소유주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저희 팀을 전 자랑스러운 저희 팀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커넥티드카 쪽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고요. 이후에 한 5년 정도 엑투브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함께 그 차량 데이터를 모네타이즈, 현금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CTO님의 경우에도 카이스트 공학 석사이시고, 컴퓨터 공학 쪽 그리고 머신러닝 쪽으로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저희 충진 CSO의 경우에 3번전자 북미 법인의 외부 어드바이저로 있으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각종 전파통신 그리고 커넥티드카 쪽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많이 제공을 하시면서 저희 전략을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통효동 CMO의 경우에도 애프터마켓 쪽 차량 관련 비즈니스에서 약 16년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각종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뒤에 있는 저희 CEO님 데이비 최의 경우에 미국인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민을 가신 미국 분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사업부에서 영업을 시작으로 이제 되게 많은 저희 쪽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롭먼트를 다 맡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분도 업력이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12명의 개발자, 그리고 5명의 마케터, 3명의 UX UI 기자님을 포함해서 저희는 28명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게 저희 어드바이저 팀들이고요.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 어드바이저들은 실제로
그 활동들을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만 여기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필립체인, 이분 독일 엔진인데 업력을 보시면 아우디, LG, 테슬라 모터스, 테슬라에서 부사장까지 하시는 분이고요. 현재 패러데이 퓨처스에서 자율주행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맡고 바이스 체어맨,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에드워드 하이터의 경우에 이분의 GM, 뭐 포드, 그리고 BMW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계신 분이셨고, 그리고 현재는 모터링 벤처스라는 자동차 모빌리티 쪽 벤처 캐피탈에서 네,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고동로 기사님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각종 이제 국내에서 파트너십들을 진행할 때 모빌리티 쪽에 활발하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현대모비스에서 네, 그 전장혁신 TF를 맡아서 진두지휘하신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님과 네, 비트소닉의 신진호 대표님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있으시고, 김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블록체인 쪽에서 비즈니스 연결뿐만 아니라 현재 베스텔라 베인넷에 대한 개발을 하이콘에 있는 그 코어 개발자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하는 형태로 저희한테 개발 툴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진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 그냥 거래소 대표니까 여기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분이 거래소를 하기 전부터 저희랑 계속 커넥션이 있던 분인데요. 이 밑에 이력을 보시면 스콥미디어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있으셨던 분인데, 스콥미디어가 뭘 하는 회사냐면 소카, 카다, 그리고 여기로 있는 아즈빌딩에도 있는 AJ파크, 이런 각종 모빌리티 쪽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시면서 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표 이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과 많은 파트너의 역할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테크코드, 북경에 있는 테크코드라는 이제 AI 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쪽에 대한 투자만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인 신재훈 매니저 또한 저희 어드바이저로 있습니다. 총 저희 6명의 어드바이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들, 네, 이번에 저희가 저번 미덤엔 없었는데 이번 미덤에 추가된 파트너가 SK텔레콤이 들어갔어요. 이제 SK텔레콤에 있는 트루 이노베이션 팀과 저희가 그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켓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모토링 벤처스, 인포트러스트,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하이콘, 그리고 두나무 자회사하고 지갑 어플리케이션, 비트벨이라는 지갑, 다 아시죠? 네, 비트벨이라는 지갑을 만들고 있는 루트원이라는 회사, 또 저희 파트너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유비쿼터스 회사인 호이라는 회사와 넥스트 블록, 그리고 뉴욕에서 투자, 이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데브라는 회사 테크코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을 가지고 있는 닥스웨이버 플로우로 저희의 파트너로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설명하기 전에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앱투브라는 회사가 대체 원래 뭐 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뭐 자동차 데이터 마켓 플랫폼을 만들죠? 라는 질문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5년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구하는 일을 하던 회사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네, 디지털 맵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D 맵을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도안을 제공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3D 도면을 이제 주차장 맵을 도면으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이걸 통해서 저희한테 그냥 주차장에 대한 도면을 제공을 했을 때 저희는 3D 그 차량을 어디로 주차하고 어디가 비는지 비콘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실내 주차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네. 글을 통해서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디지털 맵 크리에이션, 그리고 네, 고정밀, 그 정밀도가 가장 높은 차량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이제 용산 아이파크 타워에 있는 한국전력 주차장과 한국전력이 저희 유튜브 파트너로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주차장과 그리고 이마트 주전점, 그리고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 등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스텔라로 대표되는 저희 OBD2 디바이스 테크놀로지를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저희가 자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관제하는 솔루션,
그리고 다수 차량을 관제하는 솔루션 소란까지 네, 이미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큰 부분은 다른 회사에 비해 특허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 데이터 마켓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받아오는 첫 번째 과정부터 그 데이터가 사용되는 사용처에 대한 특허까지 약 30가지 정도 되는 특허를 출원, 등록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특허도 5개 이상 네, 다음 미덕때 바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략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4분기, 12월이죠. 4분기가 끝나가는데 네, 현재 저희 토큰 세일을 나토큰, 디펜소닉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텔라 MVP 어플리케이션인 베신저, 네, 베스텔라 플러스 베신저, 베스텔라 플러스 패신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알파 테스트를 12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현재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OBD에 연결돼서 그 정보를 줄 때 그 킬로미터단 보상이 아닌 킬로바이트나 보상을 통해서 그 모든 실내에서 운행하는 정보들을 다른 앱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차량이 주는 데이터를 용량별로 보상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이 베신저 어플리케이션 알파 테스트가 12월 날 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각종 저희랑 함께할 마이프터 마켓 쪽, 보험 쪽, DM 서비스 제공자들과 활발한 파트너십을 잇고 있고요. 그리고 B2B 서비스 제공자들, 저희 거를 살 사람들도 저희에게 정보를 팔 회사들도 네, 만나면서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분기 중으로 메인 세일과 특급 분배를 이을 예정입니다. 이 정보도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법인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그 차량을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주행 데이터와 각종 법인 관제 솔루션 연계를 네, 1분기 중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2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베스텔라 어플리케이션의 베타 테스트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형태의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2분기부터 네, 그리고 각종 결제 솔루션 등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뉴욕 브랜치 그리고 한국 브랜치에서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저희가 디센트럴라이즈 데이터 랩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가공한 다음에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네, 그 데이터랩,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펀딩을 네,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차량 제조사, 대형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토큰, 이제 저희 메인넷이 구축이 되고 3분기 정도가 되면 사실 뭐 구축은 1분기에 되겠지만 3분기까지 테스트를 거치고 3분기에 베스 토큰, 여러분이 ICO를 통해서 구매하는 토큰과 네, 저희의 코인, 메인넷 코인을 스왑할 예정입니다. 네, 4분기에는 기존 파트너들과 강화된 제휴를 통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축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모빌리티 데이터가 실제로 거래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 여러분의 데이터가 실제로 판매도 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저희는 네, 2020년에 프로젝트 고라인도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토큰 세일 플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네, 저희 발행량은 총 150억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1베스당 $0.005. 이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이더리움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0.005 달러로 계속 패깅돼서 네, 여러분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락업의 경우에 네, 저희 팀,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어드바이저의 경우에 2년 락업이 걸립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프라임 라운드,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보너스 물량에 대한 락업을 12개월도 잡고 있고 그리고 프리 라운드, 지금 여러분들이 베스텔라는, 아 베스텔라 죄송해요. 네, 비트소닉이나 아니면 라토큰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량들은 보너스 물량에 대한 3개월 락업이 잡혀있어요. 기본 물량들은 락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비트소닉과 라토큰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토큰 세일은 발행량 대비 50%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스페셜 어나운스먼트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1월 토큰 세일은 $0.008 그러니까 8원 정도 되는 네, 가격으로 네, 1월 15일까지 보너스 15%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까지 토큰 세일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때 그 가격은 다시 한번 이제 추후에 다음 미덤을 통해서 저희가 스페셜 어나운스먼트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